나 이 덜뭉치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우리나라 해병대도 있다고. 어디서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잠깐만, 너 다 왔어? 저거 같아. 아 이거 아니었니? 마지막은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이 빨개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자신이 버텨내는 수밖에 없죠. 다 왔어. 잘하고 있어 빨개야. 네. 다 왔어. 이제는 눈도 못 떠. 껌뻑이긴 한. 아 찾았다. 마지막 하트. 어, 미친. 헐. 헐 스토리 전개 미친. 아 이렇게 실뭉치가 이렇게 빨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목숨을 다하는 건가? 이걸 찾으면서 그럼 집에 와서 저걸 어떻게 달지? 어? 감아주나? 어떻게 되는 거지? 빨개 산화? 빨개 산화가 뭐야? 어? 뭐야? 살아났어. 가방 안, 아 가방 얘가 가방 안에 그걸 넣었네. 가지고 이 잠깐만 근데 이 가방이 왜 버려졌지? 밑에가 열리는 가방도 있나? 저렇게. 얘가 그래서 감아져가지고 살았나봐. 꼬마애가 감아줘가지고.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 쩐다. 이거 잡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갈 수 있어. 약간 그거 같은데. 고생했다 편하게 가십시오. 은 개뿔. 어 편하네 편해. 와 최근에 이런 게임 어디서 많이 했지? 진격의 거인 할 때 이랬던 것 같은데. 후 후아 후아 김오지. 진격의 거인 할 때 이런 거 했었거든. 떨어지지 마 절대. 무조건 원숭이처럼 가. 날아가 날아가. 뭔가 힐링의 시간을 주는 것 같아 이제. 어? 아 손에 하트 언제부터 있었냐? 어 있네. 근데 눈이었는데 왜 봄이 됐을까? 뭔가 이상한데? 뭔가 겨울이었는데 왜 봄이 됐지? 한참 동안 얘가 잠을 잤던 게 아닐까? 몇 개월 동안 잠을 잔 거 아니야? 어... 여기 지금 할머니 집이네. 천국이지도? 그럼 너무 슬픈데?
결국 빨개는 죽고 끝난 건가? 그건 아니겠지 뭐. 할머니 아직 계신 것 같은데. 어? 오 이런 강아지들이 그런다며 이제 친척 그 아이들 오면 강아지 그렇게 괴롭대요. 뭐야 호마에다 제발 관심 갖지마 제발 이거만 묻히면 된단 말이야. 제발 그러지마. 씨. 초딩의 역습을 맞았다. 이거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지옥을 맛볼 뻔했어요. 여러분 토이스토리 1 봤죠? 큰일 납니다. 애기들한테 위험해서요. 하트 만들어냈어. 러브. 아 이게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겠네. Thanks. Thank you for playing Unravel. Unravel이라는 게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작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래서 결국 얻는 게 뭐죠? 이걸 완성하면 아 이건 제작진들이야 느낌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가? 우리를 좀 봐주세요. 게임 힘들게 만듭니다. 음악도 이렇게 녹음했어요. 우리의 추억을 사진으로 봐주세요. 이런 건가? 실제로 만들어야지 저거는. 이거 실제 사진들 갖다 썼어요. 아 할머니 배우를 썼네. 사람 얼마 안 나오는데 저걸 썼구나. 마지막 글이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못 봤어 제대로. 얘네들이 뭔가 나오는 사람들이었다 보다. 나 이게 왠지 실화 같은 느낌이야. 사진들이 계속 나오니까. 할머니한테 그냥 사진첩을 선물해주는 건가 봐. 그런 건가? 결말이 그냥 할머니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첩들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주고. 나는 그런 건가 해서 살아나는 건가? 사진을 이렇게 찾으면서 진짜 과거를 바꾸는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그럴만한 게 사실 이 실뭉치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과거를 바꾸는 그런 스토리지 않았을까? 기적의 천사하지 않았을까 제가? 애기들 막 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왠지 그런 스토리지 않을까? 아 다시 볼 수 있네요. 러브 포... 아 이거 금방 너무 지나가네. 할머니 이거 혼자서 이렇게 사시는 거네. 뭔가 앞에 사진들도 좀 아니다. 이거 남녀간의 사랑 사람 남녀간의 사람이요? 남녀간의 사람 주억 자식에 대해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결말이 뭐야 그래서 결말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은 결말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디를 찾아보래 그랬지? 나무 위키였나? 한번 찾아봅시다. 게임 이름이 언레블이니까. 그래, 이런 것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어. 언레블. 여기 나왔어요. 오케이. 스토리 평가,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트리비아. 스토리, 게임이 시작하면 한 노부인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가던 중 벽에 걸려있는 한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잠시 바라보며 액자의 모양새를 고친다. 그뒤 다시 계단을 올라가던 그녀의 뜨개질 바구니에서 빨간 실 털실 뭉치가 떨어져 탁자 아래로 굴러 들어가고 화면은 페이드아웃된다. 아, 이거 뭐야 이게. 그 뒤로 게임의 주인공 야미? 야니? 야니가 빨개가 의자 위로 올라오며 게임이 시작되고, 그 인형이, 뭐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네요. 아, 진짜 스토리 누가 썼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 뭐 그네 타든 날아다닌다. 뭔가 나는 더큰 스토리를 원했는데. 별론데? 스토리는 볼게 없어요. 제작 감독 사람이 주인공 빨개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한대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추억에 대한 사랑 등 많은 종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이번 게임은 그야말로 제작자들의 피와 땀. 야!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뭐. 그래, 결말이 없네. 언레블의 결말이 없어. 야! 결말이 없네, 이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른 데서 찾아볼게. 언레블 결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별 그렇게 그래픽에 대한 칭찬이 많은 것 같고, 그냥 사진을 찾아주려는 그런 스토리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빨개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진첩을 만든 게 아닌가. 그 보면은 점점 사진이 돌아오더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액자도 있었거든. 찢어진 부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진이 점점 조각맞춤 되더라고. 뭔가 할머니가 추억할 만한 것들을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언랩은 오늘 뭐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아, 조금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신 감사드리겠고요. 꼭 리플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토진이 초콜릿 100개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게임으로, 아니면 진격의 거인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